맞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지금 마켓에 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사람들 사는 집 사이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빨래한 좋은 냄새들이 나고요. 날씨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맞습니다, 여러분. 저는 킹스크로스까지 와서 이렇게 피자를 보고 못 참았습니다. 드디어 킹스크로스 도착! 원래는 저 마켓에서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왜 갑자기 피자를 먹은 걸까요? 드디어 마켓 도착! 오늘도 이렇게 대충 봤지만 잘생긴 남자들이 정말 많군요.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네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원래는 여기서 쌀국수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왜 저는 피자를 먹은 걸까요? 아사히 스무디. 스무디 마시는 중. 맞습니다, 여러분. 저는 또 피자가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맛있는 거 먹고 살쪄야지. 아, 맛있겠다. 와, 정말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.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딱 맞네. 아까 그 피자를 먹지 말고 이거나 먹을걸. 어차피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 없다면 저는 맛있게 먹으면서 살을 빼라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요새 이렇게 혼자 떠들리는 걸 보고 제 외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DM이 왔습니다.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? 나도 알고 싶다.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. 정말 훌륭했어. 처음에는 여기까지 걷는 게 그렇게 힘들더니 이젠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요. 잘생긴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짝은 어디에 있나?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뭐 먹을 거 사가는 사람도 많고 커플들 데이트도 하고. 너무 더워서 옷을 이렇게 허리에 맸습니다. 아, 정말 우주 최고의 패셔니스타. 맞습니다, 여러분. 저는 다시 옥스퍼드 스트리트로 나왔습니다.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.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. 잘생긴 남자는 어딨나. 이쪽 골목은 또 문 연 데가 많군요. 하지만 전 이미 먹을 걸 다 먹어서. 항상 다들 모여서 여기서 개 데리고 나와서 놀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더니만 다들 어디로 갔나?